네, 전번 시간에 예고했듯이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네, 버즈비 TV와 함께 하십시오. 1,000만 원, 예, 내고 있는 김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끼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형훈 씨의 그 인트로를 종합을 해보자면, 1,000만 원짜리 기타를 들고 앉아 있지만 기타를 칠 시간이 없고 책만 쓰고 있는 기타리스트 김형훈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이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굉장히 뭔가 슬픈 상황들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비싼 기타를 들고 있는데 기타를 칠 시간은 없고, 네, 책은 계속해서 집필하고 계시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네,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촬영을 빙자해서 개인 연습하러 오신 우리 재즈 삼촌 형훈 씨의 연주를 오늘도 감사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조만간 뭐 공연이라든가 뭐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은 뭐또 홍보를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그 프로듀싱하고 이제 기타 연주하고 있는 하이싱어즈라는 이제 팀이 네. 그 이제 라이브를 좀 이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엔 좀 라이브 연주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네네네. 저희 대체 불가한 멤버가 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네. 군대를 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아, 이제 고무신 거꾸로 안 신고 네. 끝까지 기다린 아, 그렇군요. 아, 언제 제대? 예, 전역한 지는 좀 됐는데요. 아, 이제 그렇구나. 슬슬 맞춰야 된대. 정규 앨범 작업 겸해서 이제 그 우리 저희들 오리지널 곡을 어, 작곡하면서 그렇군요. 그 선릉 쪽에 이제 클럭케이 서울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네네네. 거기서 이제 거기 들어가면 라이브 스케줄로 저희 활기는 네, 클럽 K 서울. 예, 그리고 원스 인어 블루문에서도 이제 아, 네. 연주를 하고 K 있습니다. 스포츠랑 무슨 관계 있는 거 아니죠? 그게 약간 미르 재단과 예. 관련이 아, 있다고 하네. 저도 그런 느낌이 약간 받았었거든요. 네. 선릉에 있고요.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참 대단하네요. 그 멤버분을 군대 갔다 오실 동안 그 진짜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기다려. 기다리셨다는 게 공석으로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냥.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기간 동안 제가 그 책을 2권 쓸수 있는 아, 기간이 그래서 될수 그렇게 있었던 것 했는데 돌아오셨는데도 책 집필을 멈추지 않으시고 같습니다. 기타 칠 시간이 없으신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 피아니스트 분이 만약에 아, 세상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난 군대에 말뚝을 박았으면 어떡하죠? 그랬다거나 아니면 나왔는데 아, 나왔는데 군대에 가서 저안 아직 제대 치고 안 했어요. 그러고서 어디로 그렇게 막. 안 치고 살다 네. 보니까 이제는 뭐 그렇게 뭐 피아노 열심히 칠 생각이 없어졌어요. 뭐 이럴 가능성도 있지 형, 저도 책 않은가? 쓸래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근데 어떻게 어떤 또 그런 믿음으로 또 이렇게 인연을 딱 기다리신 것도 막 아, 근데 이제 활동을 아예 안 궁금하기도 하고. 한건 아니고요. 아. 네네. 예, 간혹가다 이제 연주하고 공연하고 하긴 했는데 이제 그렇군요. 음반 작업이라든지 아, 그렇게 본격적인 좀 활동은 좀 본격적인 작업을 못 예. 하는군요. 군대에 있으니까. 네. 그분 저기 되게 고마우면서도 엄청 부담스러웠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막 하이싱어즈의 활동을 연애도 가고 보면서 그러셨어요? 아, 아니요, 가지 연애도 안 않았습니다. 예, 가고 연락은 안 했고요. 연락은 안 했고. 아, 그렇군요. 예. 제대하자마자 왔냐? 이러고. 아, 그렇게 예. 그냥 사실은 그냥 책 쓰시면서 좀 활동을 좀 뜸하게 하신 거를 이거랑 엮으신 거 아닐까? 사실 좀 편한 예. 네. 쉬니까 좋았습니다. 지금 그런 거 사실 지금 요새 형훈 씨의 어떤 행보를 보자면 작가 쪽에 지금 무게가 굉장히 많이 실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돌아오신 피아니스트 분과 또 뭐랄까 또 시너지가 쫙쫙 올라서 공연 활동으로도 연주 활동으로도 많이 또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해볼 때 형훈 씨가 그뭐 회피 기동도 잘하시고 네, 회피 기동이 너무 회피 좋으시죠? 기동이 너무 좋고 뭐 공격할 땐또 공격도 하고요. 그래서 입심이 좋으신 분이 이게 필심이 세요. 네. 일반 소설책을 한번 써보시죠. 일반 아, 소설. 소설이요? 네. 그거보다 영화 시나리오를 한번. 영화 시나리오 아, 괜찮겠다. 그런 거. 네. 네. 굉장히 뭐랄까 그 스타일이 좀 조근조근 돌려가는 그런 네, 느낌의 그렇습니다. 아주, 스타일이시기 네. 때문에 아주 시나리오가 네, 잔망스러우면서도 저 예. 아주 짜증나게 막 메멘토 같이 막 그런 거 있죠. 범죄의 재구성이라거나 예, 그런 것들 사람을 그렇게 있죠. 잠식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의 것들을 잘 쓰실 것 같은 형훈 씨는 예, 기타리스트십니다. 이런 분들이 결혼을 못 하는데 보통 지금 아주 네, 결혼 생활 잘하고 계신 걸로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그러니까
인격이 몇 개 있는 거 아닌가? 뭐 속에 다중인격 박사 다중인격. 어, 오늘 재즈 3주는 여러 가지 또 음모론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네요. 네. 어디 그 뭐 선능력 가면 되게 터프한 형님이고 뭐 아. 집에 가서는 그냥 자상한 남편이고. 아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모습들. 네. 네 뭐 대외적으로는 엄청나게 아카데믹한 재즈 기타리스트인 활동을 하다가 어디 가서는 중중자중을 아직도 하고 있다던가. 뭐 드림 시어터를 파고 있다든가. 아까 치신 리프 중에 드림 시어터 코드 진행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이게 마샬에다 개인을 넣으면 사람이 인격이 어렸을 나와요. 때 예, 기억이 예, 예. 싹 나오는 거야. 예, 예. 어쨌든 형우 씨와 함께 오늘도 이럴 어. 때는 묵비권을 행사하시고 해피 기동의 여러 가지 종류를 보고 있어요. 네, 어, 오늘은 깁슨 커스텀샵 메릴린나워 L5 1147만 원짜리 초고가 모델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부터 쭉 살펴볼게요. 아예 스펙 명칭이 하이그레이드 핸드카브드라고 써있어요. 하이그레이드 핸드카브드 스프루스탑에 하이그레이드 핸드카브드 피겨는 메이플 백핸사이드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다 카브를 네. 했다는 하이, 그렇죠. 하이그레이드하게 손으로 이렇게 핸드카브드 한 느낌. 그리고 4기 5피스 하이그레이드 메이플 월럿 깁슨 트레디셔널 ES 라운디드 넥 프로파일 지판이 하이그레이드 예. 지판은 하이그레이드 안 써있습니다. 네, 그냥 에보니라고 써있고요. 네. 프렛이 20프렛 아주 굉장히 짧고 아, 네. 통기타죠? 네, 통기타예요. 통기타 스케일 길이도 25.5 깁슨이 보통 24.7로 나오죠. 근데 25.5로 그냥 일반적인 그냥 어쿠스틱 기타 같은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픽업이 BJB 플로팅 험버커 장착되어 있고요. 컨트롤 BJB? 네. 컨트롤 원 볼륨 여기 또 이제 여기 그거에 달려있는데 아 이게 뭐 어떻게 한 거죠? 골드 하드웨어 보시고 계시고요. 아주 고급스러운 기타인데 너무 이 사운드 시스템이 단촐해서 이따가 사운드 들려드릴 게 없어서 걱정이네요. 여기 L5라고 딱 써 있고, 네. 이게 하이그레이드 이 브릿지는 이렇게 새가 있나봐요. 네, 하이그레이드 날파리 브릿지. 날파리 네, 브릿지 있고요. 하이그레이드 볼륨 노브와 볼륨 네. 노브는 되게 로우 그레이드한데요? 아, 예. 트랜지스터 라디오 그레이드인데? 네, 다양한 하이그레이드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 그 화로, 네, 화로 문양, 화로 불, 화로 문양 네, 보고 계시고요. 신청 한번 해볼게요. 좀 짧지 않겠습니까? 114 아, 안 나와. 112가 102. 나오네요. 102. 아, 네, 102요. 102. 가볍습니다. 이거는 네 가벼워요. 자, 다 쓰셨습니까? 네. 몇 킬로? 몇 대 몇? 짜잔. 3.25, 45, 40. 네, 그렇죠. 지금 이제 탄착군이 형성이 된 걸 보니까 형우 씨가 바로 기타 무게에 대한 전체적인 감을 좀 잡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거 하시면 우리 독자가 또 승패 그거 다 쓰니까. 아, 네. 거기. 네. 3.11.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이 가장 가까우셨던 예, 걸로 맞죠, 네, 정말 가볍게 나왔네요. 3.11이요. 오늘 다들 체력들이 좀 허하신가 봅니다. 다들 무겁게 이렇게 쓰시네요. 3.11. 그것도 우리 형훈 씨의 어떤 이렇게 그 기운이 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힘없이 나타나서 형훈 씨는 이렇게 뭔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께 재보겠습니다. 네, 짜잔. 네, 이쪽으로 주시고요. 아치는 빼고요. 그냥 바디 두께만 네, 받으면 되겠습니다. 66. 그러니까 아치가 양쪽으로 해서 이만큼씩 있으니까 훨씬 더 두껍겠죠. 6677이요. 예, 9프렛을 쟀습니다. 9프렛을 쟀고요. 네. 팬더 클린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기타예요. 통기타 그냥. 네, 진짜. 예. 어쿠스틱하네요, 상당히. 네, 정말 어쿠스틱한 소리가 나네요. 그냥 그 하이에 이렇게 뭔가 쨍 하는 그런 배음들이 섞여 있네요. 그리고 톤도 없어, 톤 포트도 없어가지고요. 네네네. 네, 톤에 뭐, 대한 이런 어떻게 만질 수 마샬? 없죠. 네, 좀 더 볼륨을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있네요. 네, 그 뭐랄까 20세기 초반의 그런 진짜 옛날 재즈 음악들을 리마스터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운드네요.
팬더 게인도 한번 들어볼까요? 괜히? 근데 이게 이 프론틱 픽업 같은 경우에는요, 예, 게인하고는 좀 이게 네, 예, 뭐, 거리가 멀어요. 마샬 게인. 어우, 이게 게인을 들을 만한 그런 느낌의 사운드는 네. 아니네요. 네. 개인하고 안 어울립니다. 네. 네, 안 어울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톤을 이렇게 만지더라도 그러면 이런 기타는 개인을 이렇게 좀 강렬하게 넣으면은 전혀 기타에 안 어울리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살짝이라도 좀 사운드를 만들 때 조금 더 클린 톤에서 좀 더 진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팁 같은 걸 좀 주신다면은 재즈적인 어떤 어프로치를 아까 그 아까 시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극단적인 아, 예, 극단적인 세트. 네, 극단적인 세트. 예,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어느 어떤 장소에는 같은 기타는 같은데 이게 피드백이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베이스를 아예 그냥 제로로 깎아서 했더니 평상시에 다른 데서 쓰던 톤 비슷한 톤이 그제서야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네네. 이 경우에는 얘가 어쿠스틱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요. 그때 그때 상황마다 너무 틀린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악기점에서나 어디서나 다른 데서 연주했을 때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했는데 집에 가져와서 집에는 이거 뭐야 이러면서 나 사기당했나 뭐 이런. 그렇군요. 네. 그럼 있죠. 극단적으로 클래식 게임에 볼륨하고 게인이 있는데 이게 클린톤이에요. 네. 볼륨을 거의 줄이고 게인을 좀 많이 넣어갖고 그래서 그런 게인으로 인풋 조금... 게인으로 하면 아 요 정도 느낌이 되나요 그러면 트레블을 확 내려보면 어떤가요? 트레블 제로입니다. 그런데 미드라고 베이스는 좀 많이 넣고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의 어떤 극단적인 네, 세팅으로 가져가. 프레젠스도 내려야 될 거. 아니 근데 이거를 프레젠스랑 트레블을 저렇게까지 내렸는데도 하이 쪽에 배음이 굉장히 예, 많아요. 네, 쨍쨍하게 살아 있어요. 뭔가 정말 짱짱한 느낌입니다. 하이가. 근데 이제 이런 플로팅 픽업 같은 경우에 라이브 연주할 때 주의 사항이요. 그 피드백이 너무 그 감당이 못할 때가 있고 하울링이죠 하울링. 하면서 예. 그래서 이게 막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떨리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답이 없고요. 어떤 그 조지 벤슨 같은 경우에는 예, 조지 벤슨 같은 경우에 여기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그렇게 되게 투박하게 붙이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이런 제품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본이라든지 스펀지처럼 돼가지고 이 F홀에 F홀에다가 F홀을 이렇게 끼울 수 있게끔 되는 그런 그렇죠. 제품도 이렇게 있었어요. 제 경우에도 예전에 이렇게 막았었어요. 막고 썼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참 이 그 하울링 그러니까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음량을 줄이면 안 날 텐데 음량을 네. 줄이면 연주를 못 하니까. 연주도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베이스를 줄이면요. 베이스 좀 드럼하고 베이스 기타 소리 묻혀가지고요. 네. 소리 안 그렇죠. 튀어나오고. 네. 그리고 띡띡거리는 소리만 계속 그렇죠. 나오는 거죠. 띡띡띡띡거리는 소리가. 어려워요. 톤을 이렇게 잡아서 쓰는 게. 마샬 태어난 이래 이렇게 극단적인 걸 처음 네, 봤어요. 지금 트래블 0, 미들 6, 베이스 6, 프레젠스 3. 클래식 게인의 볼륨 1 게인 10. 네. 이건 정말 그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요. 꽤 그냥 뭐랄까 게인 쪽 약간 있다. 요 정도 느낌은 괜찮네요. 네. 인풋 게인으로 줄 수 있는 요 정도 느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 1147만 원짜리 갖고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어요, 지금. 마샬이 싸니까 250만 원밖에 안 하니까. 훨씬 싸네요, 이거. 네. 그러네요. 네, 이거 어떤 곡 들려 주실 건가요? 아 이번에는 그 또 이제 재즈 스탠다드 중에서 네. 이제 그 재즈는 몰라도 이 곡은 안다 이런 곡들 네. 아까 연주 들렸던 곡이 Fly Me to the Moon 네. 근데 이번에 Autumn Leaves로요. 네, Autumn Leaves. 네, 가을은 확 지났지만 네, Autumn Leaves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뿅.
뿅. 네, 어톨리브스 정말 많은 재즈 뮤지션들뿐만 아니고 그냥 정말 여러 많은 뮤지션들이 리메이크를 해왔던 명곡 중에 명곡이죠. 어톨리브스 멋진 톤으로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이 어톨리브스가 이제 저기 우리 어렸을 때는 고엽이라는 이름으로 네, 더 많이 알려져 있었죠. 뭔가 약간 그 고엽제 같은 그 예, 그쵸, 어감 그런 어감이 굉장히 좀 별로였었는데. 고엽이 뭔가요? 고엽이 그냥 낙엽이라고만 했어도 됐잖아요. 그냥 그렇게만 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고엽이 좀 너무 강하지 않나요? 표현이 고엽제. 그럼 옛날에 그 보면은 그 앰프에 그 써 있는 노브의 이름들도 좀 황당한 이름들 되게 많았다고. 이득이 있었죠. 네, 이득. 그게 네. 그게 한글로 안 돼 있으면 수입이 안 됐었어요. 아. 네, 고음, 중음, 저음, 이득. 이득. 리버브가 뭐였더라? 반향인가? 반향인가? 잔향. 잔향인가? 잔향이었고. 프레젠스가 뭔지 아시죠? 프레젠스. 아, 그때 선생님 윤곽. 윤곽. 아, 윤곽. 맞아. 윤곽. 그래. 윤곽. 참 대단합니다. 사촌 이득이래. 이득. 이득. 코러스는 뭘까 모르겠네요. 코러스가 뭐였어? 합창. 합창. 뎁스. 깊이. 깊이. 레이트는 레이트. 비율. 비율 그렇겠죠. 네. 스피드는 뭐 속도. 속도. 네. 한심했어요, 하여튼. 그랬군요. 더 불편해. 어떻게 더 불편할까? 네, 그래서 그걸 번역을 해야지만 그 발매가 되는 그 시기에 정말 제가 생각한 최고의 번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데디 브라더 러버 리틀 보이 네 글자로 정리해 버렸죠. 네. 만능 남자. 네, 만능 남자로 번역을 딱 해 버렸죠. 네, 이렇게 고엽 잘 듣고 왔고요. 시청자 조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조평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아, 이번에 뭐 별로 해당 당이 없나? 아니요, 베일톤 미니를 갖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네, 한번 좀 훑고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베일톤 미니는 시청자 한 줄평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한 줄평이 다 예술 거야, 아마. 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훑고 네. 소개해드릴 한 줄평들을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말 그대로 만능 미니죠, 만능 미니.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제가 그 블루스 기타 뭐 이렇게 치고 솔리드 기타를 많이 치는데 제가 그 어쿠스틱 기타나 재즈 기타를 안 친 게 천만 다행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얘 말고 오리지널을 한번 L5 오리지널 찾는 이제 퀘스트라는 질문입니다. 스킵하는 거. 스킵. 한 줄평을 스킵한다. 이것도 굉장히 스킬로 돌려 까신 게 아닌가. 네, 그렇죠. 이런 생각. 회피 기동에 아주 천재 천재.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의미와 상징의 집약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가 거기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는 이거는 정말 그 의미와 상징을 개개인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이 사운드가 들리는 소리 자체가 아예 다를 거예요. 애초에 귀에서부터 걸러들어오는 소리가. 그래서 개인의 목소리를 저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1147만원이고요.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점수 몇 대? 몇? 5.5. 5.5. 7.0? 5.0. 저 5.0. L5.0 이었습니다. 네, L5.0. 저는 5.5.5. 네, 네 L5.5.5. 네, 네. 네. 네, 오늘 가장 비싼 기타. 지금 형훈 씨가 리뷰를 해주신 기타를 세 대를 합치면은 약 2,600만 원의 네, 가격대가 나와 있고요. 다음 시간에 649만 원짜리 헤리티지의 골든 이글로 돌아올 겁니다. 아주 싸구려 기타군요. 네, 아주 굉장히 뭐 저렴하게 이를 데 없는 어떻게 앞자리가 6일까 이게 야 이게 뭐 1,600만 원 아니요? 네.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뒤집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649, 네, 아주 염가 기타, 네, 골든 이글 금수리. 금수리 기타. 네. 저건 세일 안 해도 잘 팔리겠다. 아니, 워낙 처음부터 싸게 나와가지고 마진이 없어요. 허리티지 그 영감탱이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네. 작게 사러. 진짜 정말 소박하게 만드셨어. 소박하게 사러. 소박한 기타 649만 원짜리 네, 금수리 가지고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